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예, 자리에 앉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이미 예고를 드렸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가장 하기 싫어하는 것 중에 한 가지, 여러분이 관사, 예, article이라고 알고 있는 그 the 이러죠. 예, 그 the가 뭐냐, 그거를 합니다 라고 제가 예고를 드렸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장 그 어렵게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 이렇게 보면 되는구나 라는 예, 어떤 그런 예, 출구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기 이전에 잠시만요. 여러분 저희 스텝 1에서 우리 뭘 배웠죠? 예,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문장을 만들자. 문장으로 영어를 구사하자. 그게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문장의 가장 기본적인 형식 subject plus verb를 시작해서 거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다져왔죠. 다져오면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이 뭡니까? 예, 바로 동사예요. verb죠. 그래서 그 동사의 사용법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subject plus verb의 형태를 잘 구사하게 되면서 여러분이 step 2로 왔어요. 그래서 마무리 한 번 더. 자, 문장이 조금 더 길어지게, 그 다음에 좀 더 영어답게 라는 면에서 예, 여러분이 문장에 정말 추가적으로 이 부분들을 더하고 더하고 할 때 이어주는, 제가 접착제라고 표현한 그런 뭐 to 부정사라든지 뭐 이런 거 preposition에 대한 얘기들을 잠깐 언급했고, 또 기본 동사 다시 한번 보죠. 한번 그 와중에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기본 동사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사실 지난 시간부터 우리의 초점이 이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다 훑어낸 subject plus verb의 기본적인 그 verb를 뺀 나머지 부분, 즉 subject 주어에 해당하는 것들, 예를 들면 주어가 뭐겠습니까? 뭐는 뭐다, 그 뭐에 해당하는 거, 그게 바로 뭐죠? 바로 예, 명사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우리의 중심이 동사에서, 이제 동사는 됐고,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얼마만큼 더 능숙하게 쓰느냐의 문제고, 자, subject plus verb 외에 나머지 subject 또는 그 뒤에 계속 붙는 것들, 상당 부분들이 noun, 명사거든요. 이제 우리의 중심을 noun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이 noun을 대신하는 것, pronoun, 대명사를 조금 했고요. 자, 이제 우리의 중심인 noun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뭐 other 한다더니 갑자기 왜 명사 얘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자, 일단 여러분이 그 궁금해하는 그 other가 뭔지부터 알아야 됩니다. 그 other가 뭐야? 관사지? 이렇게 하시는 분. 제가 그랬죠.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왜 있나를 아는 게 중요하죠. 자, 야, 여러분의 중심 noun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other입니다. 자, 영어에 대한 특징 제가 얘기했던 것 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또 reminding, 다시 한번 되살려보죠. 제가 영어는요 굉장히 구체적이다, specific, particular, 특정하게, 뚜렷하다, 그렇게 얘기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둘이 뭉실하지 않습니다 라고 표현을 그런 표현을 썼었는데요. 기억나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이고 specific하고 particular한 게 또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 여러분의 머릿속에 어떤 visual, graphic, 이렇게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어떤 그런 걸로 딱 떠올라진다라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예,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고 흐릿하고 어정쩡하고 blur한 것들은요, 별로 영어적이지 않거든요. 예, 그런 구체적이고 또렷한 거, graphic하고 visual하다라는 데서 출발을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이 얘기하는, 지금 얘기하는 이 명사들에 대해서, 예, 가능하면 영어는요, 예, 그게 머릿속에 딱 떠오르지, 그림처럼 딱 떠오르지, 분명한 걸 좋아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장치가 되어 있는 게 바로 이 noun 앞에 여러 가지를 붙여줘요. 여러분에게 그런 또렷한 생각을 주기 위해서. 그 중에 한 가지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the입니다. 그 article, 관사라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냐? 자, noun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은요, 다시 한번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noun, 네, 명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게 머릿속으로 여러분이 아주 한마디로, 예, 제대로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한마디로 그냥 한 번에 그냥, 아, 그게 뭔지 알아요. 딱 그래픽하게 딱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굳이 뭐 이거, 아, 그 바로 그거다. 이렇게 얘기할 때 쓰는 게 바로 너예요. 벌써 바로 너가 나와버렸어요. 예를 들면 어떤 거죠? 자,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라고 했어요. 돈, noun, 명사입니다. 근데 어떤 돈? 뭐 어떤 거요? 뭐 그냥 돈. 뭐 돈. 웬만한 거 다잖아요. 그냥 돈. 이렇죠. 이런 건 여러분이 특별하게 어떤 돈이라고 떠오르는 게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건 어떠세요? 제가 일주일 전에 여러분에게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그러죠. 야, 그 돈 어쨌어? 내가 너 일주일 빌려준 그 돈 어쨌어? 내가 너 그때 일주일 전에 뭐 준 거 있잖아. 그 돈 어쨌어? 일단 어때요? 제가 돈 할 때 어때요? 돈 어쨌니 할 때 그 돈이라고 얘기하죠. 예, 일주일 전에 그 돈, 여러분이 제가 그 돈 어쨌어 하는 순간에 머릿속에 아, 일주일 전에 빌렸던 그거하고 뭔가 그 내용과 그 상황이 딱 떠오릅니다. 예, 딱 떠올라져요. 예, 이런 거가 바로 the라는 얘기예요.
좀 한 번 더 해볼까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런 건 어떨까요? 예를 들면은요. 예, 제가 어제 사과를 좀 샀어요. 어떤 사과일까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사과면 사과지. 뭐, 사과 샀겠죠? 이러죠. 예, 무슨 사과인지 여러분이 뭐, 딱히 뭐, 이렇게 없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요. 근데 그 사과 되게 맛있더라고요. 어떤 사과? 이제 여러분이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어제 샀다며 그 사과, 어제 산 사과, 그냥 막연한 사과에서 줄리엔이 어제 산 사과하고 뭔가 좀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 나오죠. 이런 구체적으로 뭔가 얘기가 된 거? 이런 것들이 바로 the입니다. 네, 뭔지 알아요. 저 어떤 사람, 말하는 사람 당연히 아는 거고요. 듣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예, 제가 대화를 한다면 듣는 사람, 오케이, 글이라면 읽는 사람이 어떤 건지, 아, 딱 하고 찝어낼 수 있는 것. 탁 집어낼 수 있는 noun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를 씁니다. 그래서 처음에 얘기할 때 뭔지 모르는데 두 번째 얘기할 때 그런 거 그렇지 않더라도요. 예, 바로 한 번에 뭔지 아는 것도 너를 쓸 수 있어요.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늘에 하늘에 해 좀 보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해? 라고 묻는 분 있어요? 우리한테 태양이라고 딸랑 하나밖에 더 있나요? 예. 여러분 제가 해 좀 보세요. 뭐 어떤 해요? 저거요 저거요 이럴 거 없죠. 딱 하나밖에 없죠. 제가 어떤 해를 얘기하는지 아시죠? 예, 뭔지 딱 한 번에 알아요. 그래서 처음 얘기하더라도 이런 경우엔 제가요. Hey, look at the sun, look at the sun 이럴 수 있어요. 예. 그래서 the를 쓰는 여러 가지 경우들이 이제 하나하나 제가 case by case로 다 해드릴 건데요. 가장 중요한 건 너가 가진 개념이라는 거는요. 예, 쉽게 얘기해서 듣는 사람이 또는 읽는 사람이 즉 그 언어를 그 문장을 접하는 사람이 아 뭔지 알아 찝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거 얘기한 거 아니냐고 찝어낼 수 있는 거 이게 너입니다. 예, 그게 뭐건 간에 어떤 noun이건 간에 그래요. 그럼 이제 그렇지 않은 게 문제거든요.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요. 자, 그렇지 않고 좀 뭔가 둘이 뭉실한데 자, 영어는 둘이 뭉실한 거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둘이 뭉실하면 그냥 바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가깝게, 예, 최대한 specific, 최대한 예, 구체적으로 particular하게 가려고 최대한 접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 그렇게 접근을 했을 때 좀 접근이 쉬운 noun이 있고요. 조금 어려운 noun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머릿속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때요 제가 아까 사랑은 뭐 돈은 이렇게 할 때 사랑하면 뭐 떠오르는 거 있어요 애매모호하죠 돈이라는 것도 뭐 좀 어정쩡했었죠 아까 예, 그런 거하고 어때요 제가 사과 제가 어제 사과 샀어요 할 때 사과하고 어때요 예, 약간 여러분이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어떤 그래픽한 이미지가 조금 더 뚜렷한 게 있고 좀 어정쩡한 게 있어요 사실 사랑 이런 건 눈에 보이지 않고 어정쩡하죠. 이거 좀 그래요.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의 이미지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뭐 딱히 뭐가 안 나와요. 근데 사과는 어때요? 그냥 딱 사과 떠올라 버리지 않나요? 예, 이렇습니다. 그런 특징을 어떤 식으로 영어에서 구별을 했냐면요. 예, 여러분이 알고 있는 countable. count. 10, 9, 8, 7 뭐죠? countdown 하죠. 세는 거예요. 1, 2, 3, 4. 그래서 딱딱딱딱딱 떨어지게 머릿속에 그래픽하게 그림으로 오는 거. 그런 countable noun. A, B, L를 붙여서 셀 수 있는 여러분이 아마 조금 어려운 단어로 가산명사 뭐 이랬을 거예요. 어려워요. 쉽게 생각하세요. Countdown 모르는 사람 없죠? 예, able, 예, 할 수 있는 countable 또는 그냥 count noun이라고도 합니다. 예, 그렇게 셀 수 있는 거. 좀 더 딱딱딱딱딱 그래픽하게 잘 다가오는 noun이 있더라. 그런 게 안 되는 애들. 좀 어정쩡한 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때 떠오르긴 하는데 좀 정확하지 않고 어정쩡한 거. 예, 그런 것들을 예, 숫자의 개념으로 봐서 uncountable. 예. 1, 2, 3, 4 이렇게 못하고 좀 둘이 뭉실 이런 애들이 있더라 이렇게 일단 나눠버립니다 예, 그래서 좀 그 중에서 좀 다가갈 수 있는 그럼 어느 쪽에서 다가가기 쉬워요? 당연히 countable이죠 걔네를 어떻게 하느냐 또 나눕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예, 셀 수 있는 것들도 어떠세요? 자, 제가 사과 하나 이러면 딱 떠오르죠 자, 둘, 셋, 넷 하다가 사과 하나하고 사과 여러 개는 어때요? 딱 구별이 갑니다. 하나는 딱 눈에 띄어요. Very identical. 딱 띕니다. 그런데 제가요, 사과 16개하고 사과 17개를 묶어놓고 딱 보고 구별되세요. 언뜻 봐가지고는 비슷해 보이거나 정확하게 16개 딱 안 떠오르고 17개 딱 안 떠올라요. 그게 제가 더 많아지면 한 112개랑 113개. 미치겠죠? 안 보여요. 어정쩡해집니다. 즉, 많으면 많아질수록 여러분이 셀 수 있는 거다 하더라도 딱 한 번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딱딱 눈에 띄지 않아져요. 뚜렷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가장 확실하게 딱 뜨는 거 한 개짜리인 경우하고 여러 개 많아지는 거하고 다르게 생각을 해요. 이거 여러분이 단수, 복수의 개념으로 알고 있는 거죠. 영어로 singular, single이란 단어 아시죠? 여기서는 하나짜리.
그 다음에 여러 개는 물론 뭐 둘, 셋까지는 구별이 좀 되겠지만 많으면 많아질수록 안 되는 것들을 다 합쳐서 plural, 복수라고 얘기해요. 왜 영어에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뭐 가산 명사, 불가산 명사에 뭐 단수, 복수라는 개념이 왜 나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는 the라든가 noun, 명사 전체를 보는 눈이 훨씬 더, 예, 더 생산적이 됩니다. productive 해줘요. 더 근본적이 됩니다. Okay. 자, 그래서 하나짜리 이런 경우에는요, 딱 그렇게 집어주진 못하겠지만, 여하튼 좀 정확하게 뭐라고는 못하겠지만, 여튼 그런 게 하나가 있긴 있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이 발음상으로, 예, 그래서 뒤에 오는 소리가 모음 소리, 그러니까 뭐 A, E, I, O, U 소리가 올 경우에는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자, 예를 들면은요, 제가 어제 책을 하나 샀어요. 어떤 책을 샀을까요? 예, 몰라요. 어떤 책인지 모르죠. 근데 여하튼 제가 책을 하나 사긴 샀어요. 확실치는 않는데, 너같이 또렷하지는 않지만, 뭔가 그런 게 하나 있긴 있거든요. 이게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죠? I bought a book yesterday.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책인지 몰라도 그런 게 하나 있는 거예요. 애매모호하지만 어떤 책 하나는 떠오르는 거죠. 근데 제가 사과를 하나 샀을 때는요, I bought an apple. An apple, an apple. 그렇죠? apple이기 때문에 발음 때문에 안 쓰는 거. 뭐 그런 건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는 거니까. 자, 이럴 때 쓰는 게 어예요. 그럼 여러 개면 어떡하느냐? 뭐 두 개인지 세 개인지 여하튼 뭔지 정확하게 말은 못하겠지만 그런 게 여러 개가 있다. 에, 안 붙입니다. 대신 그런 게 여러 개란 표시는 해주기 위해서 그 noun 뒤에 s를 붙여주세요. 여러분이 복수형이라고 알고 있는 것들이죠. 예를 들면 그래서 제가 어제 바나나를 좀 샀어요 하는데 한 개만 딸랑 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나나를 좀 샀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I bought bananas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어떤 바나나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필리핀산 바나나인지 제주도산 바나나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샀는데 한 개는 아니고 여러 개더라 이런 얘기예요. I bought bananas 라고 얘기합니다. 에, 안 붙여요. 이때가 여러분이 어더가 아무것도 필요 없는 순간이지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여기로 오죠. 그럼 셀 수 없는 거 어정쩡한 건 어떻게 하느냐? 예, 최대한 다가가야 되는데 어정쩡하죠? 힘들죠? 예, 안 하시면 돼요. 끝. 아까 대서 얘기했죠? 돈이 전부는 아니야. 자, 어떤 돈? 몰라요. 근데 그 money라는 단어는 셀 수 없어요. 선생님 돈 세잖아요 하시는 분 자자자자자 여러분이 돈이라는 거는요 단위가 있어야 세요. 천 원, 이천 원, one dollar, two dollars, dollars, one, 뭐 euro 단위가 있을 때 세는 거고 돈이라는 단어 자체 money는 못 세요. 돈 하나 돈 둘 이런 말 못 들어보셨죠? 예, 못 셉니다. 어떤 돈 몰라요. 아무 돈이든 하여간 뭐가 되든 간에 하여간 돈은 전부가 아니야. Money isn't everything.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또는 사랑은 아름다운 거야 이렇게 얘기하실래요? 어떤 사랑? 아 뭐 뭐가 됐던 뭐 근데 그 뭐 1, 2, 3, 4 이거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냥 love. Love is beautiful. 뭐 사랑은 여기저기에 뭐 다 퍼져 사랑이 세상에 가득해요. Love is all around 이런 다, 뭐 노래 가사도 들어보셨을 거고요.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여러분이 그게 뭐지라고 했을 때 뭔가 something you can explain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말을 설명할 수 있고 그거 뭔다고 집어내면 일단 접니다. 못 집어내면 그때 생각하세요. 그때 noun을 따져보시면 돼요. Okay. 그게 좀 더 뚜렷하게 다가오는 뭔가 셀 수 있는 거 한 개짜리냐 그리고 여러 개만 일단 여러 개란 표시만 해주자. 못한다. 그런 건 못하겠다.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면 얘기 다 끝나요. 정말 이걸로 어더가 끝날까요? 예, 끝납니다. 자, 조금만 더 예문을 몇 개 더 해볼게요. 여러분이 옛날 얘기 같은 거 읽을 때 자, 어린이 동화책 주변에 있는 거 영어 동화책 나중에 한 번 더 보시고요. 지금 해볼게요. 옛날에 한 소녀가 살았어라고 제가 얘기를 할게요. 자, 옛날에 한 소녀가 살았어요. 어떤 소녀게요? 모르죠? 근데 여하튼 여하튼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가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예, 여튼 모르지만 한 명이 있죠. 그래서 Once upon a time there lived a girl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될 거예요. Okay? 근데요, 그 소녀는 참 아름다웠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소녀? 이제 얘기하죠. 아까 얘기한 그 소녀, 옛날에 살았다던 그 소녀죠. 뭐가 설명할 수 있죠? 두 번째는 제가 얘기합니다. The girl was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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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h.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게 바로 the의 기본적인 원리예요. 참 신기하죠? 이렇게 정말 다 될까 싶은데, 됩니다. 되는 것들이 이제 case by case. 하나하나하나 예문과 경우를 보면서 정말 그런지 한번 봅니다. other를 그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요. 개념을 보시면 돼요. 머릿속으로 잡고,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건 뭐냐. 자, 영어식으로 생각하자라고 했죠. When you have a noun, okay, noun to use, 사용해야 될 noun, 명사가 있으면 그걸 머릿속으로 잡고 떠올리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픽하게 이미지로. 그래서 그게 영어적으로 봤을 때 뚜렷한지 안 뚜렷한지 specific, specific 안 한 거, not specific, particular, not particular,
very graphic, 굉장히 뜻뜻하게 떠오르는 거 아닌 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그게 바로 여러분이 영어로 noun을 대하는 접근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하고 보니까 the 얘기는 된 거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심은 일단 noun, 명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자 명사에 대한 것들을 조금 둘러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그게 바로 unit 67부터입니다. unit 67하고 보시면은요. 예, 그래서 여러분 알고 있는 countable, uncountable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거 일단 머릿속에 뚜렷한지 아닌지 예, 아까 같이 했던 거 love 이런 건 여러분이 공감을 하는데 어떤 부분들은 조금 여러분이 영어적으로는 그렇다는데 나는 좀 이해가 안 가 이런 것들 좀 다듬어야겠죠? 그런 것들 좀 다듬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정말 쉽게 셀 수 있는 것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꽃 같은 거 셀 수 있죠. 예, 하나, a flower. 뭐 어떤 꽃인지 몰라도 그런 게 하나 있어요. A flower. 예, 그럼 꽃이 하나 있다. There's a flower. 뭐 하든 이제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어떤 꽃인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있어요. There's a flower.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꽃이 많아요. There are flowers.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잠깐 한 가지 더 뒤에 있는 부분 여러분이 또 determiners 할 때 또 하겠지만은 자, 없는 거 한번 보죠. 그러니까 어고 너고 아무것도 나온 앞에 아무것도 안 붙어요. 썰렁하게 둬야 되는 경우는 딱 두 가지죠. 어떤 거죠? 셀 수 있는데 여하튼 많아가지고 정확하게 뭐라고 할 수 없는 거 내지는 아예 카운팅 자체가 안 되고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 자체가 뚜렷하게 안 되는 애들 이 두 경우죠. 자, 그런데 이런 두 경우 그럼 정말 빈 채로 두느냐? 제가 뭐라 그랬죠? 영어는 웬만하면 최대한 가깝게 간다고 그랬죠? 최대한 그래픽하게 뚜렷하게 비주얼하게 간다고 그랬죠? 노력을 좀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범위를 좀 주고 싶어요. 어쨌든 최대한 가려고.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some이에요. some을 이럴 때 쓰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꽃이 좀 있다 이러고 싶어요. 예를 들면 뭐 테이블에 꽃이 좀 놓여 있다. 자, 그럼 어때요? 테이블 위에 꽃이 놓이면 놓이면 어치가 얼마나 놓이겠어요? 놓여봐야 한 다발 끼케 몇 송이 여러분이 대략 정확하게 얼만큼이라고 얘기 못하겠지만 테이블에 꽃이 있다라는 전체적인 상황상에서는 어느 정도는 범위가 있죠. 예, 그 정도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네가 생각하는 그 정도 범위는 돼라는 이게 바로 썸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there are flowers 라든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과를 샀다. I bought apples. 문법적으로야 별로 틀리지 않지만 약간 부족해요. 뭔가 좀 더 다가가고 싶은데 안 다가지는 거를 some으로 해결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 사과 좀 샀어. 사실 우리말로도 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I bought some apples. 사봐야 제가 얼마나 사겠어요. 제가 뭐 세 트럭씩 사지는 할 거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이 사과 좀 샀다 할 때 생각할 때 그 상식적인 범위는 좀 있거든. 어느 정도는 윤곽을 잡아주는 게 바로 썸입니다. 네, 셀 수 없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좀 있다. 어느 정도? 보통 내가 시간 있다라고 얘기할 때 그 해당하는 그만큼의 시간. I have some time.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테이블에 꽃이 놓여 있습니다. There are some flowers. 상을 초월하게 많지는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 스페셜하게 그 양과 숫자를 얘기를 할 거예요. some이라는 거 상식적으로 뭐 있을 만큼 그 정도 범위는 있어. 그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어는 최대한 가까이 가요. 자, 그래서 다시 세는 것들 얘기했습니다. 뭔가 여러 개 얘기할 때 예문 만들 때도 제가 some도 넣어드렸어요. 자, 그래서 s를 붙이는데 자, unit 67의 section A 보세요. 자, 아마 여러분이 눈으로 보시고 제가 넘어가십시오라고 했겠지만은 예, 발음도 생각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bus 이런 것들요. 버스가 한 대 있어요. 버스가 한 대 있다. There's a bus. 근데 여러 대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 대인데 정확하게 세지 못하겠고 뭐 길거리에 서 있으면 몇 대만큼 서 있겠죠. There are some buses. 이렇게 얘기하죠. buses라고 안 하고 이렇게 했을 때 buses 발음이 이렇게 되는 거 그런 것들 이렇게 돼 있을 때 못하는 거 아시죠? 그럴 때 이거 언제 했었냐면요. 3인칭 단수 현재형 third party singular affirmative 기억나세요? 그때 s 붙일 때 기억했었을 거예요. 그때 제가 그래서 wash 그다음에 he washes 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예, 발음의 원리는 예, 같게 통하거든요. 그리고 스펠링 외우셔야 되는 것들 뭐 potato, potatoes, es 붙이는 거라든가 y가 바뀐다든가 뭐 f가 is, v's로 바뀌는 거 이거 우리 myself, yourselves 할 때 했었던 거죠. 예,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사실 규칙들 보시면은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돼요. 표로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제가 길게 얘기 안 합니다. 자, s가 is 이렇게 발음되는 것만 한번 얘기 드렸고요. 예, 그런 것들 그래서 뭐 여튼 뭐라도 그런 게 하나 있거나 여러 개가 있으면 이렇게 해서 붙일 때 발음 생각하시라고 얘기해 고요. 어떤 것들은 항상 두 개짜리로 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항상 두 개가 쌍으로 오거든요. They always come in pair. pair로 옵니다. 가위 같은 게 어때요? 날 두 개거든요. scissors, 안경, lens 두 개입니다. glasses.
근데 가끔 영화 보시면 외눈 안경 보셨죠? 예, 그런 경우는 외눈 안경, 아주 예외적이지만 글라스가 되는 거고요. 팬츠, 바지 같은 것들, 바지 가랑이라고 그러죠? 두짝이잖아요. 예, 팬츠, 진스, 쇼츠. 자, 파자마라는 거 여러분이 밤옷으로 알고 계신데 보통 그 병원 갔을 때는 환자복 같이 아래 위로 돼 있는 잠옷 있죠? 여자들이 입는 그런 드레스 같은 잠옷 아니고요. 예, 그런 것들도 쌍으로 오기 때문에 아래 위 쌍으로서 파자마즈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항상 쌍으로 와요. 그래서요, 안경 쓰세요? 자, 어떤 안경? 뭐든 간에 하여간 안경 쓰냐는 얘기죠? 애매하죠? 여러 개짜리죠? 근데 뭐 안경 쓰는 거는 당연히 뭐 썸 필요 없죠. 이건 웬만큼 양이 있을 때 낀 거고 그냥 안경 쓰세요라는 거니까 뭐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개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한 번에 한 개밖에 더 써요? 한 벌밖에 더 써요? 그냥 do you wear glasses? 이랍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뭐 그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썸을 쓸 수 있어요. 썸 얘기는 제가 좀 더 합니다. 지금 예문을 하다 보니까 필요해서 제가 얘기를 드린 거고요. 오케이. 자, S 안 붙이고 특이하게 plural 표현한 애들 있습니다. 이거 외우셔야죠. Section C에 있습니다. This man, M-A-N. 남자 한 명이지만 이 남자들 할 때는요. These men. 오케이. M-E-N. 발음도 약간 men. man, man 달라지고요. 예, foot, feet 이런 거 아시죠? 예,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대목에서 제가 항상 드리는 숙제가 있습니다. 외국에서 영화 같은 거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외국에서 애기들이 잠이 안 오면 어떡하죠?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양 세지 않나? 양 한 마리, 양이 두 마리 아실 거예요. 만화나 영화에서 보셨죠? 예, 오늘 밤 여러분의 숙제는요. 잠드실 때 양을 영어로 세시는 겁니다. 양이 특이하거든요. 어떻게 세나요? 만약에 여러분이 사과를 세면요. One apple, two apples, three apples겠지만 오늘 밤 양을 세실 때 여러분이 한 번 세는 걸로 외워집니다. One sheep, two sheep, three sheep, four sheep. 안 변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달달달달달 외워야 되는 단어로 알고 있는데 뭘 고민합니까? 오늘 밤 한 번만 100마리만 세고 주무세요. 그럼 이렇게 끝나요. 그럼 끝이냐? 하나 더 할게요. 내일 밤에는요. 물고기를 세세요. 물고기가 퐁당퐁당퐁당하고 이렇게 헤엄치는 거 생각하세요. 자, 셉니다. One fish, two fish, three fish, four fish. 안 변합니다. 예. fishes 이러지 않아요. 예, 그래서 오늘 밤에 양, 내일 밤에 물고기만 한번 세면 fish하고 뭐 sheep은 안 변한다. 이런 거 달달달달 외울 필요 없이 그냥 돼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자, 별것도 아닌 숙제인데 이것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밤 한 번만 하시면 돼요. 100마리도 아니에요. 50마리만 해도 외워지는데 왜 그걸 안 하세요? 하시고요. 그다음 변하는 것들도 여러분 연습하시려면 연습하시면 좋아요. 뭐 발 하나, 발 둘 뭐 이렇게 세시는 것도 좋고요. 변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하시고요. 다 하나, 한 가지 가끔 시험 같은 데서 잘 나오고 물었던 것 중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요. 우리가 one person, a person을 써요. 여하튼 그런 사람이 하나 있다. There's a person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되면은요, 예, people이 되더라라는 거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정확한 영어를 하시거나 작문을 하시는 경우에 제가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실제로 여러분 언어가 변하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실제로 요즘 보니까 영어권에서도 제가 심지어는 토플에 제시된 시험 예문에서도 봤습니다. 요즘은요, 예, persons도 많이 쓰긴 씁니다. 약간의 개개인 하나하나에 신경을 쓸 때 뭐 쓴다더라라는 말도 있는데. 그걸 떠나서 실제로 persons는 무조건 틀렸다라고 배우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있습니다. 예, 실제로 제가 많이 봤고 요즘 영어권에 쓰이는 몇 인분 뭐 이런 거 뭐 음식 포장 같은 데서 많이 보이거든요. 예, 지금은 서서히 persons도 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여러분이 아직은 예, 아직 변하는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제가 아직은 안전하게 여러분에게 one person, two people 이런 식으로 제가 외우라고 얘기합니다. 예, 꼭 기억하시고요. people은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plural, 사람들일 때 쓰다라는 것만 좀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셀 수 있는 것들, 없는 것들, singular, plural의 개념에서 그것만 제가 조금 더 봤고요. 셀 수 없는 것들은 어떤 것인가요? Unit 68에 있습니다. 예, 바뀌는 거 1, 2, 3, 4 얘기는 했고요. Section B만 보세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추상적인 거, abstract noun, 추상 명사라고 하죠. love. 이런 것들은 개념.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1,000원, 2,000원은 세지만 화폐라는 개념, 어떤 통화라는 개념이라서 money가 못 세는 거거든요. 이런 거 당연히 보이지 않으니까 못 세는 거 여러분이 아는데 보이는데도 못 세는 거 있습니다. 공통점은요. 일단은 liquid, 액체입니다. 뭐 물, 주스, water, juice 이런 것들 다 못 세고요. powdery, 가루 같은 것들요. 너무 알갱이 째잔한 거 다 일일이 안 세요. 그러니까 쌀도 우리는 쌀알을 세겠지만 예, 쌀도 못 셉니다. rice, 가루로 쳐요. sand, 모래. 이런 거 flour, 밀가루 flour요? 네, 이런 거 못 셉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모양이 일정하지 않은 덩어리, 반죽이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반죽들 못 셉니다. 즉, 어때요? 반죽을 제가 둘로 나눈다고 반죽 두 개가 되지 반죽 반쪽이라고 얘기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처음에 반죽이었던 애들을 다 못 세는 걸로 얘기해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빵, bread죠. 빵 못 센다는 거 많이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근데 왜? 얘네 초에 반죽이었거든요. 그래서 bread, 빵 못 셉니다. 그런 거 하나 더 있어요. 비누, soap. 얘도 못 셉니다. 왜 그럴까요? 원래 그 뭐 양잿물이라고 그러나요? 그걸 이렇게 굳힌 거거든요. 원래 액체였어요. soap 못 셉니다. 그래서 여러분 soap를 세실 때는요, a bar of soap, a cake of soap 이런 식으로 어떤 단위를 써주셔야 돼요. 그런 단위들에 대해서 section B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 제가 일일이 읽지 않고 연습 문제나 다른 예문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갈 거니까 여러분이 하나하나 보세요. 명사에 대해서 워낙 많이 여러분이 왜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게 많아서 제가 일일이 얘기 안 합니다. 이런 개념에 입각한 것들만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자, 오늘은 일단 제가 other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만 얘기 드렸고요. 그래서 명사 만 한번 조금 들여다보죠. 그래서 countable, uncountable에 대해서 몇 가지 케이스 얘만 좀 들었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다 좀 더 개념에 대해서 한 번 더 하고 실제 더 나머지 이런 것들 쓰는 것들 좀 더 많이 할 거예요. 자, 그러기 전에 여러분 명사에 대해서 공부한 것들 연습 문제 한번 풀어야겠죠? 조금만 빨리 풀고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를 통해서 배운 것들을 한 번 더 점검합니다. 사실은 유닛 67, 68으로 중심으로 제가 얘기를 했지만 유닛 69도 제가 이미 한 거하고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연습 문제로 제가 소화를 하려고 해요. 자, 그래서 exercises 69.3을 보시겠어요. or와 some 쓰는 경우를 구별하시는 거예요. 즉, 여러분의 머릿속에 셀 수 있는 것, countable의 경우에도 이게 하나인지 여러 개인지, 여러 개일 때 뭐 웬만큼 그 정도의 양이다, 숫자다라는 거. 셀 수 없는 것도 어정쩡하지만 어느 정도 뭐 좀 양이 있을 때 1, 2, 3, 4는 못해도 이럴 때 쓰는 게 some이다라는 게 자연적으로 입에서 붙나 안 붙나를 점검하는 계기가 될 거고요. 하나하나 문제 풀면서 제가 설명 안 한 세부적인 것들은 문제를 설명하겠습니다. 69.3 number 1. I read 자, read예요. 뒤에 동사 보시면 이게 past form인 거 아실 겁니다. I read 책을 읽었는데 어떤 책? 어떤 책인지 몰라도 책을 한 권밖에 더 읽겠어요. 동시에 두 권은 못 읽죠? I read a book. I listened to 자, 음악을 들었는데 음악을 듣긴 들었는데 뭐 얼만큼 듣는지 몰라도 뭐 좀 들었겠죠. 뭐 몇 곡. 음악은 못 써요. 1, 2, 3, 4는 못하지만 뭐 한 시간 분량이든 뭐 어쨌든 어느 정도 들었겠죠. 이런 좀 이런 게 바로 some이죠. So listened to some music. Okay, number 2. I need money. 돈 필요해서 I need money 해야 되는데 우리 보통 돈 좀 필요해. 어떤 돈에 대한 필요한 양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걸 1, 2, 3, 4 이렇게 못해요. 그래서 그 좀 그냥 웬만한 그런 양 네 생각하기에 뭐 항상 범위 내에서 이게 바로 some이라고 했죠. 그래서 I need some money. I want to buy the food. 음식이라는 거. 어떤 음식이 나올 줄 알고 이걸 1, 2, 3, 4 하시겠어요. 액체도 되고 뭐 별게 다 나올 텐데요. 그렇죠? 그래서 음식 좀 사야 되죠. 음식도 사는데 얼마만큼 대략의 상식적인 양이 있을 거예요. 그걸 표시해 주는 게 some food. 웬만한 거 다 아무거나 다 갖다 넣어도 상관이 없는 거 아니라면은 상식적인 범위만큼의 어떤 양 해서 some을 씁니다. Number 3. We met interesting people at the party. 파티에서 사람들을 만났죠. 재밌는 사람들. 뭐 만났지만 뭐 파티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의 뭐 모든 사람을 다 전 세계 모든 사람 만난 건 아닐 거고 웬만큼이 있을 거예요. 그 웬만큼 정확하게 얘기는 못하지만 좀 있어요. 그게 바로 some이죠. We met some interesting people at the party. 이렇게 얘기하고요. Number 4. I'm going to open okay window to get fresh air. 자, window니까 창문이 여러 개를 열 수도 있겠지만 지금 window니까 하나죠. 어떤 창문? 뭐 여하튼 창문을 하나 열긴 열었어요. 이게 바로 I'm going to open a window. 창문 열 거야. 어떡하려고요? To get 자, 신선한 공기를 좀 뭐 환기시키려고 이런 말이죠.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생각하면 공기를 좀 얻기 위해서인 거죠. Some fresh air.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Okay, number 5. Rotana didn't eat much for lunch. 점심거리로 많이 안 먹었다. 점심을 많이 안 먹었어요. 딸랑 only apple and bread죠. 자, 사과는 딸랑 사과 한 개겠죠. apples가 아니니까 한 개인 거 압니다. So only an apple, 딸랑 사과 하나랑 빵 조금 먹은 거죠. 근데 빵 1, 2, 3, 4 못하죠. 근데 여하튼 뭐 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some이죠. some bread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Okay, number 6. We'll live in okay, big house. Big house, 집 한 채죠. 큰 집 한 채에 살죠. 어떤 집인지 몰라도 여하튼 큰 집 하나가 있긴 있는 거예요. That's a. So we'll live in a big house.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There's okay, nice yard with beautiful trees 라고 되어 있습니다. Yard, 마당이죠. 마당 하나가 있는 거죠. 어떤 마당? 어떤 마당인지 몰라 좋은 마당이 하나 있긴 있는 거죠. There's a nice yard with 자, 나무들이에요. 몇 그루가 있는 거죠. 근데 몇 그루, 1, 2, 3, 4,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뭐 마당에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상상 대충 하는 범위겠죠. Some beautiful trees죠.
7. I'm going to make a table. 자, make a table. 여러분, make a bed하고 비슷한 생각하시면 돼요. 테이블을 뚝딱뚝딱 만드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Okay. 잠자리 만들듯이 테이블 만드는 거. 이번엔 진짜 제작하다의 의미죠? 예, first. 일단은요. 내가 나무가 좀 필요해. 목재. 자, 목재는 또 못 셉니다. 살아있는 나무 한 그루 두 그루 1, 2, 3, 4 하는데요. 목재는 못 세거든요. 제가 한 그루에서 두 짝으로 나무판대기 만들면 어떡하실 거예요. 이런 게 못 세는 건데 여하튼 그런 나무가 좀 필요하죠. 그게 바로 some. First, I need some wood. Okay, number 8. Listen to me. 내 말 좀 들어봐. I'm going to give you advice. 조언을 좀 해줄게. 조언을 이걸 어떻게 셉니까? 그러나 하여간 좀 주긴 줄 거죠. 어느 정도의 뭐 이 분량이 있을 거예요. Some advice.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Number 9. I want to write a letter. 편지 한 장 쓰고 싶은데 그러니까 종이하고 펜이 필요한데 종이 이거 어떡하죠? 종이 만드는 거 보신 분 아시겠지만 종이라는 걸 이렇게 막 액체 돼가지고 다 붙여가지고 딱 뜨죠. 어떡하죠? 이런 것들 셀 수 없습니다. 예, 종이 못 세요. 한 장, 두 장. 장으로 sheet, piece로 하셔야지만 셀 수 있고요. 종이는 못 써요. 사실 제가 반자르면 종이가 두 장이 되지 반장이라고 얘기 잘 안 하잖아요. 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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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장 이런 거 없고 여러 장이 돼버립니다. 이런 거 못 셉니다. 그래서 some paper, 하여간 좀. I need some paper and 펜을 하나죠? A pen. 어떤 펜? 뭐 만년필 빨간 펜 아니면 내가 생일날 줬던 그 펜? 몰라요. 여하튼 그냥 펜 하나 필요한 거죠? 이런 게 a. Okay, so I need some paper and a pen.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뭔가가 예, 1, 2, 3, 4 이렇게 셀 수 있는데 여하튼 그런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럴 때 a, an 쓰시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거 여하튼 뭐 좀 있긴 있는데 뭐 그 양이 뭐 있긴 있는데 뭐 정확하게 얘기는 못하겠고 뭐 웬만한 그냥 그런 범위 정도 뭐 조금 뭐 이런 식으로 우리말로도 자연스럽게 좀 하고 되는 거 발음 비슷하게 some 쓴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일부러 exercises는 69 거를 제가 골랐고요. 예, 69의 나머지 자잘자잘한 부분들이 조금 있는데 그 부분은 other에 대한 다시 개념들 다시 보고 case by case 예, 하면서 정말 어저 쓰는 것들에 대해서 문장으로 좀 더 접하고 나서 예, 하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개념 많이 많이 익히셔야 되니까요. 오늘 밤 양하고 내일 밤 물고기 세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Bye everyone.